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12회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기 같은 게 한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네요. 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정신이 빠릿빠릿하지 못하거나 주로 이러한 현상들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서,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혹은 저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저 사람이 많이 늙었구나. 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지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의 분석에 의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원리적인 것에 대한 재확인, 본질적인 것에 대한 다시 알아봄, 글쎄요, 영어로 말하면 리레코그나이즈 정도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젊었을 때는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이를 먹으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하, 저것이 이러한 원리를 반영하고 있구나. 이러한 원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나 상황들이 나이를 먹고 나서는 더 웃기게 보여지고 감탄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연보호가 뭐지? 하고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답하기를 네, 자연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그 만화를 봤을 때는 하나도 재미있지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만화가 재미있었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었는데 그 선생님이 왜 웃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재밌지도 않은 내용을 보고 재밌다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은 저의 분석 논리에 의하면 아마도 자연 네이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자연이라는 초등학교 교과목의 교과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논리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리의 변형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의 경우 어떤 상황의 논리나 원리를 재인식하고 재추출하고 재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령 또 이런 예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꼬마가 과자를 먹다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다시 잘 챙겨놓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아이고, 저것도 재산이라고 지 재산을 잘 챙겨놓는구나. 잘 쟁여놓는구나. 라고 한번꼭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의 원리나 논리를 재확인하고 거기에 감탄을 하거나 감동하거나 재인식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거나 문학 작품들을 보거나 할 때, 드라마들을 보거나 할 때, 그것들이 묘사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들의 논리나 의도, 원리를 제가 재발견한다 그럴까요? 재인식하게 되는, 그러면서 감탄하고 재감상하는
그 상황을 재인식하고 재감상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밤새워서 영화를 보면서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냐 하면 2014년도에 칸느 영화제에서 공개되었고 우리나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공개된 장예모 감독의 중국 영화 오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커밍 홈입니다. 원래 중국어 제목으로는 돌아올 귀자에 올래자 써서 귀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참 그 영화가 표현하는 인물들의 상황,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 나름대로 그것들의 논리를 재확인하고 그러한 논리와 표현에 감탄하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영화였죠.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이 영화는 우리 드라마 전공자들이 왜 자기가 연기에 투신했는지, 왜 자기가 극작에 투신했는지, 왜 자기가 연출을 하고 싶었는지, 혹은 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기타 등등으로 왜 우리가 이 극이라는 예술 형식에 흥미를 가지고 사명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가를 재확인시켜주는 작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난 대로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명한 여배우 공리입니다. 저 20대 때 공리가 아주 대단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희 기준이 아니라 무슨 그 다른 나라의 신문 기사 같은데 뉴스 기관 같은 데서 그렇게 그 사람을 이야기했었죠. 이 영화를 보니까 2014년이면 벌써 한 5년 전의 일인데 김희애자보다 조금 덜 늙은 공리가 아주 그 수수하게 수더분한 용모로 감동적인 연기를 보여주어서 저에게는 더욱 감동이 크고 가슴이 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휩쓸렸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모택동이 추진한 대격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모택동이 자기 권력을 좀 재확립하려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혁명을 좀 다시 재혁신하자, 쇄신하자 이런 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홍위병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에 남아있는 모든 낡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관습 등을 척결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벌이게 됩니다. 이 홍위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모택동의 정적들이나 또 자기들이 보았을 때 구시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파괴하고 하는 활동들을 했죠.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체계적인 독서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 맞닥뜨렸던 정보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대학 교수며 학교 선생님들이며 각종 문화인들이며 엄청나게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 보게 되는 패왕별이 같은 영화도 보면 경극 배우들이 문화 대혁명의 와중에서 또 어떤 시련을 겪었나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인들에게는 이 문화 대혁명이 잊을 수 없는 상처나 자취를 남기고 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의 2014년 10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왜 지금 이 시기에 문화 대혁명을 다루냐는 질문에 장예모 감독이 문화 대혁명은 성장기인 16살, 26살 때에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시기였고 많은 중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시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예술가 가족이 문화 대혁명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강제 수용소 이런 데로 보내집니다. 아버지가 반동으로 숙청돼 있으니까 연극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은 재능이 아주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마음에 두고 있는 배역이 있는데 학교 공연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지 못하고 엑스트라로만 출연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가 강제 수용소를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딸은 아버지랑 3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반동인 아버지를 모든 사진첩에서 사진들에서 다 도려내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하죠. 청소년기의 나이이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가 비 오는 밤에 집을 찾아오는데 집에는 이미 아버지의 뒤를 쫓는 관료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어떻게 잠입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아내인 공리는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 집 문고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요.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렇지만 공리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그렁그렁 하면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기척을 하지 못하죠. 공리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만 가득 고인 채 슬픔에 잠겨 있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단하죠. 밖에 있는 남편은 문 밑에 틈으로 집안의 기색을 살펴보려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어떤 그림자의 흔들림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기척도 없습니다. 남편은 다시 집을 떠나지요. 그래서 남편은 내일 기차역으로 나와라 라는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딸이랑도 마주쳐서 엄마 보고 내일 기차역으로 나오라고 그래라 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딸은 거절하지요. 그리고 딸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관료에게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관료는 감언이설로 딸을 꼬시죠. 너네 아버지의 행방을 나한테 불면 내가 너 학교 공연에서 주연을 맡게 해줄게. 이렇게 딸을 회유합니다. 청소년기의 딸이 또 그리고 꿈이 큰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밀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남편이 기차역의 육교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숨어 있습니다. 그 육교 계단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카메라가 밑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는 왠지 이건 좀 계산으로 연출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참 치밀한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아, 물 떨어지는 것 보여주다가 바로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물 떨어지는 계단에서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남자가 앉아 있어서 누추하고 곤궁한 곤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인데요. 아무튼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남편은 육교 밑에서 저 멀리를 바라보죠. 오는 사람들을 하나 둘 살피다가 자기 아내가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자기 발 앞에 땅에 고여 있는 빗물에 던집니다. 그래서 수건을 적시고 그것을 짜서 자기 얼굴을 닦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어쩌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최대한의 성의이자 설레임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대단한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는데, 또 그러면서 아,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다시 한번 좀 그런 설정의 원리들을 곱씹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문득 아내의 모습을 자기 시야에서 놓치게 되죠. 아내가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아내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육교 밑에서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펑완위인데요. 펑완위, 펑완위 하고 아주 목 놓아서 외치죠. 그리고 모자까지 벗어서 흔들고 자기 모습을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간절한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을 쫓아온 체포조도 들이닥치지요. 그 모습을 공리는 육교 위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리가 이제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도망가라고 외치죠. 남편은 도망가고 아내도 남편을 쫓아서 뛰고 또 엄마를 말리러 온 딸은 엄마를 뒤쫓아서 뛰고 체포조는 또 그 사람들을 쫓고 이러한 식의 상황 설정이 또 제가 볼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결국 남편은 잡히지요. 그리고 공리도 사람들에게 제지당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남편을 주려고 자기가 어제 밤새도록 밀가루 반죽해서 만들었던 떡인지 빵인지가 땅에 쏟아져서 구르고 아마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겠지요. 눈앞에서 닿을 듯하던 남편이 체포돼서 갑니다. 이러한 식의 상황 설정이 뭐 완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태의 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설정 안에 담겨있는 원리랄까 의도가 곱씹혀지면서 저는 아주 슬프게 도취돼서 봤습니다. 아버지는 잡혀가고 그 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주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공연을 하지요.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3년 후 문화 대혁명은 끝났다 라는 자막이 나오면서요. 아버지가 풀려나와서 다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아빠를 데리러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딸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딸은 지금 배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기는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그때 딸은 방직 공장 직원이 되어 있고 엄마랑도 같이 살지 않고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재능이 있던 애가 배우의 길을 포기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 관객은 여기에서 아, 이 영화는 이제부터 아빠와 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를 고발했던 딸인데 이 둘이 어떻게 그 앙금을 해소하고 화해할 것인가가 궁금해지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앞에 전개되어 왔던 이야기들은 다 배경 설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고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애틋하고 아름답게 이제 펼쳐지고 그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딸과도 어떻게 이들이 화해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작품은 안타깝게 이 딸과의 관계라는 문제는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드라마가 좀 약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화가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런데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를 만나러 숨가쁘게 계단을 달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편이 기차역에서 붙잡혀 갈 때 땅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친 아내는 일종의 기억상실증 같은 정신장애가 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죠. 또 관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딸한테 이래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엄마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엄마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증명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고발했던 딸한테 또 그런 짓을 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공문도 읽어줍니다. 이제 남편이 반동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석방되었다. 이 공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편의 무죄를 밝히는 공문을 읽는 공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화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렇게 허비되고 소모된 사람들의 인생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설정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공문을 다 읽고 난 공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살아온다니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일 남편을 마중 나가야 되겠네요. 라고요. 남편이 자기 눈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차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가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죄의식 때문이었는지, 그게 가슴에 맺혀서였는지, 그 이후로는 공리는 집에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딸도 집을 내보내고 딸이랑 따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침 저녁으로만 딸은 엄마한테 들러서 안부를 살피고 가는 거죠. 그 내막을 모르는 아빠는 처음에 딸한테 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보살피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딸이 대답을 못하죠.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고발했고 엄마는 그런 딸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내는 아침 일찍 몸단장을 하고 자기랑 남편이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역에 나가서 남편을 마중하려고 합니다. 육교를 건너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남편의 얼굴을 찾지요. 남편은 몰래 아내의 뒤를 밟아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이번 달 5일에 도착한다. 그러니 그때 마중 나와라. 그래서 아내가 5일날 마중을 나가죠. 그래서 그 5일날 남편은 다시 옛날 모습대로 옷을 잘 차려입고 역에 나가죠. 공리가 평범한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코를 훌쩍이면서 자기 남편이 보낸 그 편지를 읽는데요. 그거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탁상 다이어리를 보니까 다음 날이 5일이고 공리는 남편 이름 루이엔스를 신문지에 크게 써가지고 팻말을 만들어서 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딸이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지요. 남편이 멀끔하게 차려입고 지금 기차역에 도착한 것처럼 육교를 내려서 아내의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서도 자기 이름을 쓴 팻말 앞에 와서서도 공리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억을 일깨울 수 있을까 해서 집에 와가지고 딸한테 옛날 사진첩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지요. 사진마다 자기 얼굴이 다 도려내져 있습니다. 딸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억에서 도려내진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 다 있는 것이지요. 사진마다 도려내어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딸을 탓하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남편은 자기 젊었을 때의 지인을 찾아가서 자기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을 얻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딸한테 그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주라고 하지요. 아내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남으로 대하니까 남편은 아예 아내 앞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남으로서 아내에게 각인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남편이 문 밖에 숨어서 딸과 아내가 자기 부부의 옛날 젊을 때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걸 듣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남편이 이제 여보 나왔어 하고 다시 아내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이 영화가 설정하고 있는, 이 영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에 감탄을 했습니다. 아하, 인생의 본질은 젊은 시절에 있구나. 인생이 길어지고 나이 들어서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요즘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본질은 역시 젊은 시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을 봐야 그것이 아름답고 젊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어야 그것이 맛이 있고 젊었을 때의 쾌락이 즐거운 것이지 그 젊은 시절을 약간 한 구비만 넘어가도 그것들의 효용은, 효율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지요. 이 영화 속의 부부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잃고 났는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되돌이킬 수도 없고 젊은 시절을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보았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품의 이러한 설정들이 참 강렬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물론 좀 지나치게 자기적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계산해서 부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치밀한 계산에는 감탄과 함께 약간의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작품은 그러한 계산들이 다 잘 맞아떨어지고 그 설정들이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으로 관객에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앞에서 제가 인생의 본질은 젊은 시절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산한 마트였습니다.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저 말고 아주 젊은 부부가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녀석이 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자기 아내의 이마에 쪽 하고 뽀뽀를 하더니 자기 아내의 배에다가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인 모양이죠. 그리고 아마 여자가 임신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귀여운 것들 신혼이구나.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럴까. 쟤네들은 참 행복하겠다. 쟤네들은 지금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달콤할까. 저것도 다 젊었을 때 한때의 일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그 젊은 부부한테 칭찬의 말을 해줄 뻔했습니다. 안 하길 잘했죠. 그냥 외면하면서 속으로만 그 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그 둘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년의 남녀가 모이는 자리 같은 데를 가보면 자기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인생이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의외로 쉽게 바람을 피우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짧았던 젊음을 지내고 나면 그렇게 인생이 공허해질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참 잘 살아야 되겠다. 후회나 원망을 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자기 생애를 의미 있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요새 점점 들고 있습니다. 장예모 감독의 이 영화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 안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꼭 비가 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마중 나갔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남편의 이름이 쓰인 팻말은 비에 젖어서 망쳐집니다. 그래가지고
공리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팻말에 다시 적지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한자도 남편의 이름자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리는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리는 자기 책상에 놓여있는 달력에서 4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 다음날 기차역으로 남편을 마중 나갑니다. 남편이 5일날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하도 자기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간 남자로 보고 경계를 하니까 남편은 아내랑 같이 살지를 못하죠. 길 건너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훔쳐보면서 몰래 몰래 아내를 보살핍니다. 남편은 생각 끝에 아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 집에 놓여있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아내의 귀에 익은 멜로디를 연주하지요. 집으로 들어오던 아내 공리는 낯익은 선율과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드디어 남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돌아서서 피아노에서 일어서가지고 돌아서서 아내를 안으려 하자 공리는 그를 거부합니다. 그의 얼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뒷모습과 피아노의 멜로디는 알아볼 수 있지만 남편의 얼굴은 이제 늙어버린 그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딸의 죄의식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딸은 뒤늦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빠한테 고백합니다. 아빠를 그때 밀고 한 사람이 자기였다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붙잡힐 때부터 관리들이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내리사랑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수십 년간 썼다가 미처 붙이지 못했던 편지들을 한 상자 가득 집으로 배달되게 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내는 그 편지들을 읽어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심부름꾼처럼 가끔 들리는 원래는 자기의 남편인데 남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가끔 들르는 심부름꾼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 편지를 좀 읽어달라고 그러죠. 남편은 그래서 자신이 쓴 편지들을 아내에게 하나씩 읽어줍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어주면서 편지 안에 쓰여있는 당부의 말들을 읽어주면서 남편은 아내와 딸을 화해시킵니다. 남편의 편지를 통해서 아내는 딸을 용서하고 딸과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납니다. 남편과 아내는 더 늙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만 되면 남편을 마중 나가겠다는 공리를 남편은 눈 오는 새벽부터 자전거로 끄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기차역으로 나아갑니다. 아내는 아직도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 이름이 쓰인 팻말을 들고 아내와 함께 기차역의 육교를 건너서 도착하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와 있건만 남편은 돌아왔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의 기억 안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갈망했던 아내에게는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자기가 손에 들고서 그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설정 참 대단하죠. 참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러니의 설정은 대단합니다. 한 41분쯤 되면요. 남편이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당의 관리가 아내 공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관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에서 나왔고 내가 당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 남편입니다라고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까지 파괴한 당인데 그 당이 또 그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당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이러한 상황의 설정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본질을 모두 상실한 사람들. 이제 다시 돌아온들. 다시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의 인생. 진정한 돌아옴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또 자기는 정열이 있다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자기는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 동호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누가 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느냐, 누가 더 올바른 교통 문화에 앞장서고 있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지지자들은요, 무엇이 노무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냐, 누가 더 노무현을 사랑하느냐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노빠라고 불렀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노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뼈에 새겼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아마 그들은 지금도 스스로 자랑스러울 겁니다. 누가 더 문재인을 사랑하는가? 누가 더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게 문재인을 사랑하는가? 누가 올바르게 문재인을 사랑하는가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만행, 그들의 횡포, 그들이 이웃에게 주는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태도 대단하지요. 집단에 잘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장예모 감독은 1988년도에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데뷔했다고 하네요. 영화 붉은 수수밭도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큰 감동을 느끼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것도 공리가 주연이었죠.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붉은 수수밭에서 중국의 민중이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과 육탄으로 맞붙어서 그들을 쳐부숩니다. 사제 폭발물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는데요. 그 붉은 수수밭과 화염과 붉은 태양과 이러한 색조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한 그 당시의 꼬마는 그 이후에 시각의 손상을 입어서 모든 것이 붉게만 보인다. 모든 것이 붉게만 보이게 되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예술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와 미학적인 성취를 이루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장예모 감독이 만들었던 상업영화 같은 거를 본 기억도 있고 한데 아주 오랜만에 저는 장예모 감독의 좋은 영화를 새삼스럽게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영화가 딸과 아버지와의 갈등,
긴장, 또 그것의 해소,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는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힘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2003년에 나온 독일 영화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를 조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그 독일 영화에서는 엄마가 식물인간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깨어나서 사회주의 시대를 살다가 정신을 잃고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에 정신이 돌아온 엄마가 다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도 사회주의가 존속하고 있는 것처럼 가공의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엄마를 속인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설정과 닮은 구석이 이 장예모 감독의 영화에도 있습니다. 그 독일 영화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는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가던 평범한 것들에서 비범함을 느끼는 경우가 더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뻔한 설정에 감동받고 감탄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웃기지 않는 이야기에 잘 웃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지요. 옛날에는 웃길 것이 없는 일에 웃음이 나오고 옛날에 담담하게 넘어가던 것들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양이 줄어들수록 그에 비례해서 자꾸 재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그때의 그 결심을 잊지 말아야지, 그것을 다시 쇄신해야지 하고 말이죠. 장예모 감독의 영화 5일의 마중을 보고 나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드라마라는 장르, 이 드라마라는 전공에 투신하고 그것에 몰두했을 때의 마음을 잃지 말자. 드라마라는 형식은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기에 든 목소리가 듣기에 거북하셨을 텐데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